진이 청간. 청간 글자. 갑을 경정. 청간 글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월지를 분명히 보긴 해야 되는데, 월지는 그 사회가 돌아가는 패턴인데, 청간 글자는 기분도 좌우를 해요. 어떤 사건이나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분도 굉장히 중요해. 그 무슨 뜻이냐면, 자, 경금이 봄이라는 만춘의 기운을 받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재성의 기운을 본 거잖아. 돈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봤다는 거는 놀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니, 돈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놀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자,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 돈을 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천간의 글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물론 지지 글자도 중요해. 몇 월에 태어났나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월지별로 할 건데, 일단 천간별로 보면 재성이 왔잖아. 특히나 편재가 오면 힘든 건 뭐야? 천간에 있는 글자 중에 이거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년에 갑진년이라는 편재 대운이 오면 사주에 병화 있는 사람은 어떻다? 힘들다. 근데 이게 힘든 게 경금의 그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식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이 없으면 좀 심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월지가 봄에 태어났다 하면 용신이잖아. 갑이 왔으니까. 봄에 태어난 경금이 갑목이 왔단 말이야. 갑진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 많이 하겠죠. 근데 병화가 있어.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 안 힘들다? 죽는 건 아니야. 힘들어서 죽는 건 아니다 이거지.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음식 장사하는데 재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야.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손님 많으면 어떻게 힘들잖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손님 많이 오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힘든 거요. 손님 많이 들어오면 나 봐, 나 별로 상담 안 하잖아. 지옥이야. 맨날 그 손님 상대하려고 해봐. 지옥이지. 그런 운이라고. 그런 운이 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게 경험이 있었어. 재생 살 운에, 이때 힘들었네요. 그러니까, 좋았는데요. 뭐 때문에 좋았을까? 아우, 그때 장사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좋았어요. 환장하는 거지. 힘든 거잖아. 재생살이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재생살은 뭐냐면, 자, 재성이 들어와서 내가 힘들게 일은 하는 건데 돈은 벌었어. 근데 재생살은 꼭 나갈 때가 있어. 샌다고. 그러니까 이런 재생살 운에는 무리한 확장은 재생살이요. 이런 것도 돼. 정말 희한한 거야. 장사 잘 되잖아. 에? 장사 잘 되면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근데 장사 잘 되니까 더 벌려고 하잖아. 그럼 확장하잖아. 그러면 투자비가 또 들어가.
투자비부터 시작해 유지비가 더 들어가잖아. 그까진 좋아. 그러면 좀 더 벌겠죠. 근데 이게 운이 이게 만약에 봄에 그렇게 됐는데 진월까지 그렇게 됐는데 사오미 가면서 막 재생살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푹 주저앉는다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거 과도한 투자라든지. 네. 아니 그런 경우들 있잖아. 보통 뭐 하는데 어우 장사 잘 되니까 야 이거 더 벌어보려고 막 확장한 거야 아마. 그치? 예. 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생살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그게 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손님 온다고 그냥 자기 건강 뭐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그냥 툭 아파 본 거야. 심각하게 아프면 수술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장사 잘 되다가 뭐 어떻게 뭐 손님이 뭐 사고 나가가지고 이게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안 그래도 조심. 내년에 병화 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일이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이 많아지는 거는 진급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총 때매지 마라 이게. 응? 이런 경우는요 그냥 뭐 아파트 살면 뭐 여자들 같은 부녀 회장 해주세요 막 이런다니까. 무슨 얘기냐? 뭐 감투형 막 그런 거 있잖아. 돈은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제한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미 경금인데 사주에 병화가 있다면 이건 연예인인 거야. 에? 툭 보이는 거야. 그 보여지니까 뭐 막 시키려고 하겠지. 반장 해주세요. 뭐 선도부장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런 조짐들이 엄청나게 보인다는 얘기야. 네. 총대면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지. 근데 그건 막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다.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그게 이건 좀 실속이 없는 거야. 근데 요거는 실속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 실속이 있는 거예요. 왜냐? 얘기했죠. 정화경금은 뭐? 상품이라고. 상품이 있는데 감목 보면 어떻게 돼? 생각이 있는 상품이 돼. 계획이 있는 상품이 되는 거야.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정화경금이. 정화경금이 상품인데 이게 만약에 컴퓨터다 하면 그냥 컴퓨터 했는데 감목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새로운 칩이 들어오는 거야. 정화경금한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게 쇠로, 불로 이렇게 딱 재련했는데 갑목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 재련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다는 얘기야, 이게. 갑이 들어오면. 그냥 화력, 그러니까 고급진 화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계획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화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야지. 다만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좋은데 막 혼잡되고 막 묶이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더 바쁜 거죠. 재성이 또 재성을 봤으니까. 그죠? 뭐 그 재성이 만약에 뭐 여자다 하면 어떤 거야? 혼잡이 되겠죠. 어쨌든 욕을 봤는데 그 일거리도 되는 거야. 여러분 재성도 식상하고 우리가 일거리 이거는 식상적 일거리가 있고 재성적 일거리가 있어요. 이건 일을 하는 과정이잖아.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이라는 거는 재성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재성에 맺혀져 있어. 재성 다음에 관성이고,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한다 이런 거는 뭔가 노력한다,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라는 거는 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성운에는 어때? 일이 많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이런 글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진토가 토예요, 토. 토인데, 목 같은 토잖아요. 만춘의 토니까. 그래도 이게 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갑이 뿌리 내릴 곳이 많은 거잖아. 아니, 목이 많은데, 자, 진이라는 거는 목이 많은 계절이잖아. 왕성하게 하는 계절인데, 토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토가 있으면 좋아, 안 좋아? 뿌리 내릴 데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매장이라고도 되는 거지. 이게 상품이다 하면 내가 나무를 돈 벌 거다 하면 어떤 거야? 매장까지 생긴 거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보따리 장사하는 거하고 매장 생기는 거하고 틀리잖아. 철학하는데 명리학하는데 내가 그냥 상담 전화 상담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사주 카페가 생긴다는 뜻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생기는 거고, 조금 돈을 버는데 좀 안정스럽게 번다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경금 입장에서 무기토는 인성이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 좀 틀리겠지? 틀리잖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건 조금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극이 있으면서 이제 뭔가 재성하고 인성이 부딪히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뭐 투자라든지. 그렇죠? 재극이.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금이 이거 딱 보면 어떤 십성으로 어떻든 편인 편재는 뭐냐면 누워서 집에 누워서 빌딩 서너 채를 지었다 부셨다 한다. 그게 편인 편재야.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자 이제 또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같이 재성을 하는 거죠. 천간에 있는 거니까 역할 분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내년 운이, 갑진 운이. 쟁제할 수도 있는 거지. 나눠 갖는 거잖아. 근데 그 나눠 갖는 게, 내후년 사오미로 가는 기운이 있잖아.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금 일간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관성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면, 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걸 봐야 되겠지, 요거는.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그 비겁을 내가 부려먹는 거잖아. 월급 주면서. 근데 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눠 갖기 하는 거야. 양보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나 혼자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럼 지금 그 비겁도 써야 되잖아.
말안 듣는 놈한 100명이 있는 거야. 나 혼자 컨트롤 못 하잖아. 그러면 옆에 힘이 돼, 안 돼? 그런 개념. 다만, 그게 아주 시너지 효과를 가지려면, 어떻게? 관성이 있어야 된다. 식성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관성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재성을 봤으니까. 그런 거야. 이거, 저, 임계수는 뭐야? 식상 생재하는 거다. 이거는 마무리. 아까 얘기했죠? 마무리 잘해야 되는 거. 맞지? 이민년, 계묘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갑진년에 진토가 수를 임묘하니까 마무리할 때가 돼 있다. 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 요런 거, 요런 거. 우리가 이 세운의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거에 임묘되는 글자는 항상 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주에 이런 글자, 이런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진년이 왔으니까 저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육친성이 어떻게 좀 불리하겠죠.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만, 그 밑에 깔고 있는 글자도 봐야 되는 거야. 이 글자. 여러분, 그런 걸잘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다. 이거 원진도 되면서 인묘 되거든. 그러면 진짜, 내 하던 일이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사주 구조가 좀안 좋으면 막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경금이 있고 경신, 병신, 무신, 신사잖아. 이게 임묘되잖아 내년에. 이거 무슨 자리야? 자식 자리라. 이해되지? 그러면 자식이 뭔가 좀 임묘되면 자식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할 일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임수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이 임수가 진이 오잖아요. 진이 오면 이게 다시 한번 물갈이 하는 거지. 도식 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여기 임자다 하면 이걸 신자 진내 가지고 이거 올려주는 거니까 어떤 거야? 진은 유지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설명했잖아. 식상이다 하면 그 식상이 임묘되는 게 아니라 임묘되는 현상도 있긴 있어. 어디 뭐 식신임묘는 아프는 거야. 근데 아프는데 죽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로한 거야. 막 이민 계묘년이 과로해가지고 갑진년에까지 바쁘잖아. 그러면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 문제를 또탁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내년에 그거 가진 사람이 아프다 뭐 하면 또 그런 거니까 그런 걸잘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야. 이게 천간이고. 자, 다음. 어찌 보는지. 자, 봄. 봄은 임묘진. 여름. 크게 놓고 보는 거예요. 크게 놓고. 자, 이 봄이면, 봄에 태어난
경금은 어떻게 돼? 운도 봄이잖아. 그죠? 자, 천간에 올라온 글자가, 인월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라온 거죠. 그 월지가 올라왔다는 거는 용신이라는 얘기야. 용신 운은 놀지 않겠죠. 분명히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모 형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봄생은 더 이 글자가 활성화되는 거야. 내 사주에 연관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봄생이 갑진년을 만났다라는 건 다 재성 덩어리잖아. 그죠? 그 재성도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이 많았을 거 아니야. 작년, 올해, 에? 내년까지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이제 봄의 마지막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서 사오미로 간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많다면 신약하면 불리해. 맞잖아. 일거리가 100개인데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봐. 그럼 옆에 도와주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뿌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사주가 운이 좋은 거야. 본인 사주가 이거잖아요. 뿌리가 있는 거란 말이야. 경신일주, 신월에, 올해, 작년 좋았잖아. 그 내년, 내년은 이제 재극인 한단 말이야. 재생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살은 합살이 돼 있어. 이런 경우는 재생살에 대한 큰 흉의가 없지. 줄어들지. 없지는 않지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재극인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올라온 거잖아. 그죠? 그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재극인 했다는 거는 용신이 극당한 거잖아. 인성이 극당하면서 재생살이잖아. 그러면 내년에 뭔가 이동 직장이나 직업적으로 이동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예? 그러니까 경금이 편재를 보는 것도 역마야. 정재는 가만히 있어도 이자 나오는 건데 편재는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거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편재는 소비하는 것도 돼. 유통하는 것도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자리 바꿈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에. 그 좋은 보직이 어디 다른 데로 조금 힘든 데로 갈 확률도 많다는 얘기야. 예.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아까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진월이잖아요. 그럼 봄생이잖아. 갑진년이 왔는데 어떻게? 강하죠? 뿌리가 있죠? 이러면 이제 버틴다.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감당을 할 수 있잖아. 저 많은 재성을. 근데 요게 약하고 저렇게 이렇게 평관이 떠버린 경우, 이게 아니고, 뭐 경인이라든지 막, 이러면 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가 있지. 몸이라든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격이 아니라 무리한 욕심을 내거나 무리한 확장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봄생이 갑진년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재생살 하고 근. 오케이?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 운이.
다음 사오미는 사오미는 자 관이잖아. 관성은 책임이에요. 책임인데 재성운이 오잖아. 그럼 승진도 돼. 부하 직원이 온 거니까 월급이 올라온 거잖아. 근데 재생 살려면 어떻게 돼? 내가 승진한 만큼 책임감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생은 이건 조경하는 거야. 나무에 나무 다듬는 거야. 그걸로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 욕심, 그러니까 요저 자기 컨트롤 좀 잘해라. 여름은 뭐냐면 이거 완장창 거야, 완장. 선도부장이 된 거야, 선도부장. 아까 선도 얘기했죠? 선도부장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가을은 뭐냐면 금이 있으니까 이거 자신감이 있는 거야. 신강한 거잖아. 금이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재성 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 사업, 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했을 거야 여기는. 그죠? 개묘, 이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이거?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은 어떤 관리의 패턴이고, 관리자의 패턴. 이거는, 어떤 게, 이거는 뭐, 오너, 이건 직원, 뭐 이런 패턴일 수가 있지. 이건 일이니까, 일. 그죠? 이건 투자, 뭐, 이런 거니까. 크게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절로 봐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더 들어가는 게 있죠. 용신을 봐야 될거 아니야. 당령 뭐 이런 걸다 보란 말이야. 여기서 제일 그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그죠? 이게 식신. 그지? 요거. 이런 것들이, 이건 진술충이니까,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진술충을 때리면 을목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돈 나갈 일이 있거나. 아, 그렇게 충하면 뭐 지장간이 튀어나온다 이런 것도 너무 그 단편적인 해석이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변동이 일단 생길 수가 있어. 변동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옆에 있는 글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요거라든지, 뭐, 축진파라든지, 요런 거는 좋아, 요런 거는. 예? 자월의 경금이. 자월 경금 같은 경우는 좋지. 진이 오면.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천간에 또 화가 떠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 복잡하게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 본다니까, 너무. 내가 얘기하는 거지, 숲을 봐야 되는데, 내년 운을 마치 내가 숲을 봐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숲을 잊어버려. 길 잃어버리는 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 해석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개인 사주마다 해석을 내야 되는 거고, 이제 내년 운을 보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숲을 봐서 나쁠 건 없다. 숲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머리 아픈 거다 이런 거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십성이라든 아까 이런 편인 편재가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재생살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차원에서 운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어떤 책임, 책임 관리자, 이거는 사업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딱 보면 경금이 신유술 해자축은 개묘 이민 개묘 갑진의 어떤 돈벌이 사업 이런 쪽에 좀 초점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묘진 인묘진 사오미는 이게 관리자 차원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경금이 봄 되면 어떻게 관리해 주는 거라고. 실제 돈 버는 것보다도 관리를 하는 거야. 그 목을 키우려고 하는 거라고. 금은 뭐냐면 가을이니까 그 목을 보면 그걸 수확하려고 들겠죠. 그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이거를 계절을 무시하고 어떻게 일주만 가지고 운을 보냐고. 상식이야, 상식. 자, 이 정도 보고. 그러니까 일주는 뭐예요? 일주별 운세. 이건 뭐야? 크게 봐가지고 건강, 애정. 이 배우자니까. 일주는 또 몸 되는 거잖아요, 몸. 요거 보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신상, 이동 뭐 이런 거, 신상. 내가 이동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어디 멀리 가느냐, 배우자가 떨어져 있겠냐, 언제, 올해 뭐, 그 일지 봐가지고 결혼 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보는 거요. 결혼 운은 아니지. 애정인 거지. 그러니까 월지가 관여를 잘해야 결혼 운도 좋은 거야. 결혼을 하는데 월지를 또 감안해야. 만약에 이런 거잖아. 예? 남녀가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이거 결혼했는데 얘네들이 자 월지가 좋으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축복해 주겠죠. 부모가 인정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보고 결혼 운을 볼 수는 없잖아. 그지? 응, 그런 걸 잘.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 월지는 안 좋은데 일지 합의돼가지고, 시집까지 합의돼가지고, 이거는 부모 허락 안 받고 그냥 애 새끼 나불고 막. 자, 지금 내 얘기가 그렇게 궁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운에서 그 궁성을 반드시 보시라는 거야. 그니까 일주는 그냥 일주일 뿐이야. 오케이? 근데 다만, 일간 입장에서 갑진년을 바라보는 기분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헷갈리지 마셔야 돼. 그걸 딱 정립을 해, 오늘. 나도 얘기하면서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일주별.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인호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자. 경신. 경자. 갑신년.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방아불자네. 그죠? 이게 또 남자 여자에 따라 또 다 틀려질 거 아니요. 경금이 만약에 남자다우면 갑진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묘 뭐 이민 개묘 이런 식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완전 재성 천지잖아. 재성 천지면은
그 다른 글자에 따라 또 달라져. 그러니까 경금이 딱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남자다. 죄송합니다만 여자다 하면 여자 천지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어떤 눈일까 실제? 여자 천지라는 거는. 그렇지. 그런 것도 되고 개인적 아 그거는 이제 월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자 볼 일은 많다는 얘기야. 여자 볼 일은 많은데 다른 글자에서 그 여자를 컨트롤할 줄 알면 아주 막 그냥 여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잖아. 그 죄성이 부담스러운 팔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재생 살된 팔자, 신약하면서 재생 살 팔자들은 어떤 거야? 저런 운이. 여자한테 봉사하는 거거든. 겁나 돈 쓰는 거란 말이야.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경인 일주가 탁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정운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 갑진년 애정운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대충. 물론 이제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니, 죄성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많이 만나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결혼은 둘째 치고, 어쨌든. 이혼자인 경우에는 그렇고, 이분은 기혼자이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기혼자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간 위주로만 할 게 아니야. 일지가 기혼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 재적, 재성적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기혼자는 일단 일지가 있는 거잖아. 일지가 있는 인이 기혼자인 건 와이프인 거야. 그럼 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만질 일도 있고, 이 와이프가 뭔가 문서, 돈인 문서를 잡는 것도 되고, 자격증 따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 병인 일주가 편관이 딱 있어. 그러면 이 와이프는 기혼자인 경우 이 와이프는 어떤 와이프야? 능력 있는 와이프잖아. 근데 무서워. 그런 거야. 내보다 사회성이 더 활발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사주의 재생살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여자한테 승질내면 그 꽝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응? 사주에 재생살된 남자는 공처가가 돼야 돼. 시다바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제주도 그 우리 후배 하나 딱 있는데 그 재생살 남자거든. 그렇게 산다니까. 아, 잘 참어. 그 여자가 깡패거든. 우리 시아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깡패야. 여자가. 에? 그 남편이 내 후배야. 1년 후배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잘 나가. 옛날 야구선수까지 했었어. 근데 꼼짝 말아. 오케이? 나 이 누나면 내가 민망할 정도로 막 욕해본다니까, 어떨 때는. 그거 잘 참아내. 아니, 여자가, 야! 하면서 막, 정신 차릴마. 막, 나 이 누나 앞에서 막 얘기하면, 알았지, 그만 고르라. 고르라. 골프 치러 가가지고 닉네임이 고르라야.
오죽했으면 고르라 고르라 그만 고르라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야. 에? 잔소리 그만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고르라 그만 고르라. 골프 닉네임 딱 보니까 고르라.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요거는 뭐야? 격각이잖아요. 이건 인묘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격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오술을 가지게 되면 내년 진은 이 일지가 움직일 일이 많은 거다. 격각이라는 거. 인오술 화운동을 하고 신자진 수운동을 퉁 치면은 이게 진술 충도되고, 이건 인노, 이게 신자진이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인오술 운동을 하는 거니까 격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움직일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좋게 해석하면 어디 놀러 갔다가 뭐 만난다거나 연애한다거나. 오케이? 기혼자 같은 경우는 에? 와이프가 어디 뭐 가가지고 뭐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집에 살면 각방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근데 각방 쓴다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단순해. 그냥 연인 관계다 아니면 부부다 떨어질 운이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한다니까. 단순하게. 맞잖아. 남녀가 있으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인 거야. 붙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혼자는 떨어지는 운이 좋은 거야. 맞지 않나? 기혼자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예. 아이고. 미혼자도 저런 충분히 연애를 해봐. 떨어져 있어,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애틋하겠어. 붙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는 붙어 있는 거잖아,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 붙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경우가 있고, 붙어 있어서 너무 징글징글한 경우도 있고, 떨어져서 너무 애틋한 경우도 있고, 떨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붙는다 떨어진다로 운을 판단하지 마라. 다 사정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운을 볼 때는, 아, 우리 남자친구가 있대. 그럼 어떻게 이제 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끔 만나는 거요. 나는 그런 거 봐. 딱 사주 상담으로 딱 오면 선생님 저 수강하고 싶어요. 근데 딱 일지 보는데 내가 사화인데 해수야. 사회 충이잖아. 아유, 자주 오기 글렀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야 그냥. 그런 거거든. 아까 그런 형국. 그 다음에 이 배우자. 그 일지의 개념은 항상 요 삼합의 개념으로 돌아가요. 이 삼합의 개념으로. 이 원리가 뭘까? 일지가 삼합으로 돌아간다는 거. 방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일지가. 여러분. 그건 뭐야? 무슨 의미야? 아니, 배우자 관계는 방합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의 개념이니까. 그치? 가문의 개념이니까. 에? 근데 저 왜 삼합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부부관계라든지 애정관계라든지 일지의 삼합의 어떤 운동성은 뭐냐면 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합은 그냥 단결을 하면 되는데, 응? 삼합은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응, 이치가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만나서 살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야. 남자가 여자 만나서 살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싫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생각이 틀린 거거든. 만나면 뭐, 노력이 아니라, 혜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노력이야, 노력. 경신일주는 괜찮겠죠? 갑진년이. 그쵸? 근이 있잖아. 요런 거는 바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챙겨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뭐야? 신나고 오는. 이 경호일주는 올해가 좀 안 좋았죠? 이렇게. 네. 상관이 있어가지고. 오묘 좀 파도되는 거. 근데 이건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야. 일주는 개인 신상적인 부분을 항상 얘기하라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니까 어떤 거, 만약에 경호일주다 하면 싸웠겠지. 애정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안 좋았겠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이게 뭐 상관연관은 구설이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배우자 자리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진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격각을 이루면서 떨어져 있는다. 떨어지면 그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떨어져서 붙어서 올해 겁나게 싸우니까 그럼 내년 떨어져라 이런 건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떨어지는 게 세 경우가 있잖아. 뭐 있어? 이별이잖아. 그 이별이 뭐 이혼도 되고 사별도 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경우도 되는 거잖아. 그 세 가지 경우가 항상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뭐 헌 곳을 새 곳으로 교체하는 것도 돼. 응? 경술일주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만약에 경술일주 여자다. 갑진이 오면 젊어져요. 저 진토가 화장품도 돼. 진토의 물상이 화장품, 또 뭐 슈퍼마켓, 피부 뭐 이런 거 많다니까 진토가. 그 다음에 진술충이니까 문서, 개인 문서 변동, 사는 집 이동.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일주는 사회적 운세를 보는 게 아니라고. 진진, 이건 뭐 진진형이 있는 거지. 뭐 경진일주 같은 경우 새 받아 먹는 문서가 있는데 이거 경진일주는 뭐라고? 살면서 어떻게? 경진일주의 로망은 뭐냐면 새 받아 먹는 거야. 진토라는 그 문서 속에 진중 을목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또 진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이민년, 개묘년에 좀 돈 좀 됐었겠지?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팔려고.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이게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진토를. 임묘진 해가지고. 이거 개묘년이다 하면 어떻게? 임묘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서가 현금으로 바뀐 거죠? 방합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잖아. 바뀌었다고 또 다시 내년에 짓놓으면 또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문제라든지. 해석하기 나름이야. 내년 경자 자수가 안정을 찾는 거잖아. 개묘다. 이 자묘형, 개수. 이거 자중에, 개수가 올라간 거니까. 만약에 뭐 올해 경자생이 연애를 했다, 이거야. 응? 애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하면, 내년에 안정을 찾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돼? 자, 진, 노니까 내년에 세팅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면 내년에 쫑 치고 다른 인간 만나겠네. 도 돼.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단편적인 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해석이 없어지니까 항상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해야 된다.